네, 이제 내일 투표가 끝난 뒤부터는 개표 과정과 함께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에 관심이 쏠릴 텐데요. 서윤식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건 내일 밤 10시쯤입니다. 다만 경합 지역은 자정쯤, 초박빙 지역은 자정 이후에야 판가름 납니다. 도 선관위는 개표 진행률이 지난 19대 총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도내 22개 개표소에 투입될 개표 사무 인력은 지난 19대 총선보다 100여 명 늘어난 4,700여 명. 투표지 분류기,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미분류율을 3%대까지 낮춘 최신형으로 99대가 배치됐습니다. 그럼에도 진행률이 더딘 건 개표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역대 선거에서 최초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. 새로이 심사 개수기를 도입해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, 개표 순서는 지역구가 먼저, 비례대표가 그 다음입니다. 다만 김해 지역은 지역구와 단체장 개표를 동시에 진행해 다른 선거구보다 개표율이 더딜 전망입니다. 전자개표기 오류와 조작, 운용 프로그램 해킹 등 그간의 우려와 의혹을 두고 선관위는 신속도보다 정확도와 신뢰도를 선택했습니다. 대신 유권자들의 밤잠은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선식입니다.